경기도가 올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를 2조 원으로 확정하고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자금 필요할 때 있으실 텐데 경기도 지원 내용 알아두시죠. 저금리의 이자 차익 보전율도 큽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최지원 기자가 리포트로 설명해드립니다. PCR 재활용 비닐팩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공장 증축과 기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경기도 자금을 빌렸었습니다. 공장이 필요하니까 그 도자금이 가장 그 금리가 싸고 저희가 쓰기가 편하니까 도자금을 쓴 겁니다.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주는 이런 느낌이고요. 아, 120%의 그 발판이 된 것 같아요. 이런 자금을 못 썼으면은 결국은 회사가 머물러 있겠죠. 신청 후 일사천리로 대출이 이뤄졌고 무엇보다 자금을 싸게 융통한 게 회사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규모는 2조 원. 코로나19 피해 기업의 조기 회복 등 경영 안정을 위한 운전 자금 1조 4천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자금 6천억 원 규모로 짜여졌습니다. 올해 기업들에게 가장 큰 메리트는 두 가지 포인트인데 경기도 자금 대출 금리를 전년도 수준인 2.55%로 동결하고 이자 차익 보전율은 최대 1%포인트 더 확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 중 중소기업 자금은 최대 2.7%까지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3%까지 2차 보전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 경기도 자금을 이용하던 기업의 2차 보전율도 상향 지원함으로 도내 기업은 부담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금 연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방전도 내놨습니다. 원금 상환 유예 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소상공인 대환 자금도 750억 원을 마련한 겁니다. 기업 운영하다 올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 자금의 문을 두드려야 할 때가 있다면 온라인 자금 관리 시스템 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27개 지점을 통해 신청하면 되니까 알아두시죠.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